자, 잘 쉬셨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어퍼바리 크로스 관련해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또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요. 스케일링 머슬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신경과 혈관의 다발들이 이 스케일 머슬 사이로 나오고 클래비클의 아래로 통과하는데 클래비클과 이 퍼스트 립 공간이 정말 좁죠. 이 공간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코라코이 프로세스 아래로 들어가고 펙토러스 마이너가 이걸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토라식 아울렛 컴프레션이라는 건요, 이렇게 스케일런이 타이트하거나 자꾸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헌치돼 있어서 클래비클과 퍼스트 립의 공간이 엄청 좁아지거나 또는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펙토러스 마이너가 짧아지게 되고 이 혈관 다발들이 눌리는 것들을 토라식 아울렛 컴프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팔이 저립니다. So, symptoms, areas of tingling or pain as arm is moved. 그죠? 그런데 이 팔저리면 병원에서 다 묵디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세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묵디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토라식 아울렛 컴프레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레인저 모션 한번 검사해 볼까요? 물 마셨습니다. 아,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제가 물 마신지 알겠구나. 네. 자, 서비컬 스파인이요. 플렉션 익스텐션 약 45도 정도예요. 물론 45도보다 더 숙여질 수 있겠지만, 토라식 스파인도 같이 움직이니까. 45도 플렉션 익스텐션,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 이제 80, 80 정도, 레럴 플렉션 4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차로 조금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 한쪽이 좀 제한된다거나 통증이 같이 수반된다거나 하면 항상 그 위치 파악하시고요. 어떤 근육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비컬 스파인의 재활에 대해서요. 이 토라식 스파인을 놓고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목이 아프다. 목은 흉추에 붙어 있거든요. 흉추가 있어야 목이 있잖아요. 목이 안 좋다고요? 거북목이라고요? 흉추 같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흉추는 혼자 못 버텨서 이 견갑골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같이 만들어주는 거. 뭐, 흉추 같은 경우 이제 플렉션이 한 90도, 익스텐션이 약 30도, 레럴 플렉션이 약 30도, 로테이션 같은 경우 약 30도 뭐이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좌우 비교해 주시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검사해 주시고 뭐 사진 찍어봐도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MT를 합니다. MMT 이제 서비컬 스파인 같은 경우 이제 뭐 플렉션 앞에 잡아주고, 그죠? 이마로 밀라고 하고요. 익스텐션 뒤통수 잡아주고, 클래비가 싹 잡아주고. 뒤로 밀겠죠? 레럴, 플렉션, 플렉션. 그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팔을 전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도 되고 또는 뭐 팔을 전체를 대서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서 MM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트렝스 체크하시고요. 통증이 있다라면 통증이 몇, 어디에 통증인지 로케이션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아, 뭐가 문제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목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허리 목 통증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네. 자, 옆에서 사진을 또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서 있는지. 그러면 이제 숄더 팁에서 그렇죠? 네. 귀와 거리가 직선인지 앞으로 점점 밀려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이제 이건 펙토럴리스 마이너 랭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쪽에 이 코라코 프로세스 되고 아크로미온 프로세스 쭉 있죠? 그럼 포스티리어 아크로미온 보더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높이를 검사해 보시고 좌우를 같이 비교해 줘서 얼마나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돼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요, 이 위에는 우리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이러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져요. 사진 찍는 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 팩토럴스가 말리는 건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얼마든지 추천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그렇죠? 좋아요, 이거는. 요새 핸드폰 다 들고 다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 하면 자세가 바뀌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의 스페셜 테스트에 대해서 몇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래키오 플렉서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브래키오 플렉서스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만 해당하는데요. 꼭 검사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히스토리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쫙 신경이 늘어났다거나 이렇게 확대하면서 눌렸다거나 이런 케이스만 해당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 브래키오 플렉서스 이로테이션을 다시 그 기전을 만드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이 찌릿하다거나 여기가 통증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키오 플렉서스가 확실히 이 데미지를 입었구나라는 걸 이제 검사하는 게 브래키오 플렉서스고요. 이거는 MOI가 있을 때 이렇게 팍팍 꺾였을 때만 해당하는 검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해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양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토라식 아울렛 컴프레션과 연관이 있을 때 간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컬 컴프레션 테스트 또는 스펄링 컴프레션 또는 이렇게 컴프레션 스펄링 그쵸? Positive weight pain or possible increased numbness and tingling. 자, 어떤 디스크 문제다, 뭐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션을 더 줬을 때이 팔에서 오는 증상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numbness and tingling이 증가한다 또는 이제 목 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이럴 때 이제 뭐 파지르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디스크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스테노시스일 수도 있고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MRI 리딩과 같이 하는 편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검사 중에서 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검사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덜마텀과 마이오텀이에요. 제가 여기 밑에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꼭 가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퍼만 다룰 거예요, 목이니까. 네, 뭐 하지 쪽도 있긴 합니다. 덜마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덜마텀은 피부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쪽에 관련해서 C4, 5, 6, 7, 8, 뭐 T1까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C4, 5, 뭐 6, 7, 8, T1 덜마톤 검사.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뭐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살살 약간 날카로운 걸 손톱을 하거나 아니면 붓 같은 걸로 해가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좌우의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경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피부에 금방 그 신경이 전달되는 정도, 그 센서티비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봐서 좌우 느낌이 좀 달라요 했을 때는 정말 신경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오텀은요, 이제 근력 검사예요. C5부터 우리 꼭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영상 참고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거지. 누가 목디스크래? 목디스크가 디스크라는 건요, 자세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가 절인 증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디스크가 얼마나 심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디스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죽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럼 얼마나 심한 병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손상이 일어났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그 디스크 때문에 저려요?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근데 무작정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속아 넘어가지는 맙시다.
자, 숄더 뭐 C5 같은 경우는 abduction. 그럼 이렇게 하라고 버티라고 눌러주면 되죠. elbow C6 flexion, elbow extension, 그렇죠? wrist flexion, finger abduction.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MRI 상에서 디스크가 눌리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랑 더마톰이랑 마이오툼을 같이 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비교하면요,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칭이 되면 디스크 헤르니에이션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저린 거, 매칭이 안 되면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저린 거예요. 검사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학교에 있을 때 그쪽 한 교수님께서 양쪽 팔이 저린 증상이 있었고요. 이제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C 제가 기억하기로 C4, 5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을 받네 만에 뭐 내일 모레 이제 2년 후에 이제 은퇴하실 나이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하러 어떻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의 MRI 보고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와, 뭐 디스크가 뭐 안 좋은 자리는 거의 한 50%에서 60, 70%까지 눌리는 데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저릴 수 있겠다.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목치로 제대로 안 했던 것도 있었고 팔 저린 것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다가 좌우에 팔이 저린 게 증상이 좀 다르다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MRI를 보고 저린 증상을 더마톰과 마이오톰을 해보니까 MRI상으로 디스크가 눌린 자리랑 매칭이 안 돼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적용해보니까 한쪽은 토라식 아울렛 컴프레션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한쪽은 레디얼 너브 엔트리먼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디스크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확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운동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여러 가지 처치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저린 증상이 그 당시 처음에는 저를 봤을 때는 약 뭐 1에서 10으로 따지면 한 7 정도였는데 그렇게 운동 꾸준히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처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저린 증상이 한 1에서 2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지낼만 하죠. 자, 그건 목 디스크 때문이 아니었는데 이걸 목 디스크라고 막 치부해버리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포츠의학에 있어서 검사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한 검사. 여러분들 꼭 더마톰, 마이오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장 흔한 거 cervical disc injury예요. herniation of disc. 자, 디스크가 정상의 경우 이렇게 막이 테두리가 일정하고요. degeneration 되면 이제 자꾸 어느 한쪽으로 프레셔가 세니까 이쪽으로 밀려서 벽이 살짝 얇아지는 역할이 되고요. prolapse는 이제 벽이 많이 약해지고 extrusion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 sequestration은 터져서 이제 nucleus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cervical disc herniation의 mechanism of injury를 보시면요, repetitive cervical loading이에요. 자꾸 cervical loading이 되면서 이렇게만 로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딩하니까 자꾸 한쪽으로 스트레스가 몰리게 되죠. 한쪽으로 몰리니까 이 국물이, 이 디스크 국물이 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골고루 눌렀으면, 골고루 눌렀으면 이렇게 안 터졌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세, 어깨 자세, 목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Radicular pain 또는 이제 motor weakness, motor weakness 같은 게 우리가 마이오톰으로 검사해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고,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친절하게 잘 써놨죠. 4, 3, 2, 그지? 1과 2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뭔가 흰색이 보여요. 그래서 디스크의 누클리어스가 좀 보존이 됐는데 그래도 살짝 스테노시스가 있죠. 근데 여기 디스크가 지금 색깔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sequestration이 보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스테노시스도, 그죠?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것도 보입니다.
요렇게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몇 번의 문제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C4 문제네요. 그러면 C4에 덜마톤 확인. 그 다음에 C4의 마이오톰은 영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예요. 추러가는 거. 이걸 같이 검사해서 이게 매칭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어떤 운동 치료하는 게 운동을 적용하고 처방을 하는 게이 사람이 좋아질지 처치라는 게 좋아질지 왔을 통증은 없는지 이런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세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 견갑, 경추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질문 있을 수 있겠네요. 디스크인데 목 운동 쉬어야 되지 않아요? 써 있죠. MOI가 뭐라고요? Repetitive cervical loading이에요. 즉, chronic injury입니다. chronic은 쉬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손상을 있는 사람, 통증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빠르게 제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플러스 쉴수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못 쉽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아까 검사한 것 중에 브레이크 플렉서스 뉴로프락시아 버너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축구할 때 많이 나와요. 빵 맞으니까 목이 이렇게 늘어나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늘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Stretching or compression of the brachial plexus, disrupting peripheral nerve function without degenerative changes. Degenerative change가 없는 거를 얘기하고, degenerative change가 있으면 이제 신경 데미지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팔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건 이제 더 문제가 커집니다. Signs and symptoms 보시게 되면 burning sensation, 손이 뭐 타는 느낌, numbness and tingling, 저린 느낌, 통증이 어깨에 있을 수 있고요. 뭐 보통 이제 뭐몇분 정도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정말 흔하진 않지만 간혹 뭐 며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천천히 회복합니다. 신경 데미지 입은 게 사실 회복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특정 형태 같은 경우는 신경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도 볼수 있거든요. 이게 신경 데미지예요. Repeated injury can lead to neuritis, muscular atrophy, permanent damage 이런 것들이 아이고 DAMA예요. 그죠? 스펠링 수정해 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다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목 강화시키고 증상이 완전 돌아오고 어깨 목 강화 돌아올 때까지 경기를 나가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를 나간다 하더라도 뭐 보호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대로 이렇게 보호되기는 그렇게 뭐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게 브래키오플렉서스 뉴로프락시아, also known as burner. 그죠? 버너가 왜 버너예요? 손이 손을 버너에 올려놓는 느낌, 손이 타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훨씬 많이 볼것 같은 크로닉 넥페인입니다. 뭐 12주 또는 그 이상 이제 통증이 뭐 지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매일 12주 동안 매일 목이 아프나요? 아니요, on and off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Widespread neck pain in posterior region, especially with the passive 또는 active movement in neck and shoulder area. 통증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30% with a neck pain will develop chronic neck pain. 그렇죠? 보통 30% 정도 목이 아팠던 사람들이 크로닉으로 발전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도대체 크로닉 neck pain에서 가장 문제는 뭘까요? Alignment 그리고 Muscle입니다. 사실은 머슬이 얼라이먼트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머슬이 문제가 생기니까 얼라이먼트가 깨지고요. 그러면서 리거먼트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디스크인데요 하면 근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디스크 다친 거 그냥 계속 쉬어서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근육도 계속 쉬어서 디스크 한 방에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디스크를 보호하는 근육들을 안전하게 강화시키고 흉추와 견갑을 같이 해주는 근육들을 연결해주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디스크를 보호하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인간답게 살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요합니다. 크로닉 넥페인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상은 분명히 겹칩니다. 그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 이쪽이 제가 얼굴이 있는 거죠? 네, 이쪽 조금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따라해 봅시다. 넥페인이 있다. 자, 출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근육의 특정 위치에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출거 포인트로 인해서 목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트리거 포인트를 가볍게 여러분들 풀어놨을 때, 풀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모빌리티 운동, 그리고 이제 경추 운동, 흉추 운동, 견갑 운동 이런 거에서 목 통증을 완화시키고 목의 기능을 점차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목 디스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아프다라면 아이스 등등 해주고, 또 근육이 뭉친 건 풀어서 기능 내주고요. 그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추, 흉추, 견갑 운동을 통해서 점차 디스크를 보호해서 강화시켜서 버텨줘야지 무작정 계속 쉬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전형과적인 그 어떠한 손상도 손상이라 할때 쉬라고 나와 있지만 계속 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치료해라, 어떤 운동해라, 그게 더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넥페인 관련해서. 이쪽이 아플 수도 있대요. 얘는 견갑골은 레베이트 스캐폴라, 그렇죠? 얘 같은 게 이제 뭐 이렉터나 아니면 뭐 트래피저스나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목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봐요. T4, 5야. 어디 있어요? 쓱 만져. 제일 튀어나온 애 7, C7. 자, T1, 2, 3, 4, 5. 오케이, 대충 어딘지 알았어. 그럼 5에서 손가락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사지로 풀 준비할 거예요. 스피너서스에서 살짝 레러럴 쪽으로 나와서 아래 위로 또는 좌우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또는 회전한다거나 꾹 누르고 있다거나 원하시는 걸 하세요. 꾹 누르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아래 위로 흔들거나. 반대쪽도 해볼까요? C7 찾고 내려가서 인터스피너스에서 바로 옆으로 돌아가서 꾹 누르거나 아래 위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그쵸? 네. 첫 번째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베이터 스캐폴라. 뭐를 촉진해요? 여기 스캐폴라의 앵글, 수피리 앵글을 촉진해요. 그럼 수피리 앵글 촉진했죠? 쭉 레럴에서 들어왔죠? 딱요 자리 찔러보세요. 선생님들이 저기 봐, 여러분들이 요렇게 했을 때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찾았어요. 요렇게 해서 푹 찌르고 있거나 손가락 아프면은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엄지로 누르거나 뭐 다른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꾹 눌러주거나 또는 이렇게 프릭션으로 가볍게 흔들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리베이터 스캐폴라를 쭉 따라와서 다음 위치를 찾아주고요. 꾹 누르거나 또는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베이터 스캐폴라가 손끝으로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오른쪽 리베이터를 풀었어요. 그럼 제 ROM을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내리는 ROM. 오, 많이 땡겨요. 오른쪽으로 내리는 거. 오, 많이 좋아졌어.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반대쪽을, 오, 반대쪽 더안 좋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리베이터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트래피저스입니다. 자, 옆에서 본 어퍼 트래피저스가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자, 클래비클 여기 있네요. 쭉 레로 나가죠? 딱요 부분이에요. X. 그쵸? 그래서 살짝 스트레칭 하거나, 요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어퍼 트래피저스. 그럼 느껴질 거예요. 스트레칭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이렇게 막쑥 누를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너무 아파. 조절할게요. 아프면서 너무 시원해. 무작정 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반대쪽도, 그죠? 클래비클 쭉 따라 나와서 어퍼트랩 느껴지고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엄지로 들어갈게요.
그렇지. 아, 찾았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하루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자, 이 출근 포인트라는 게이 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목 통증, 두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리베이터 스케플러도 마찬가지로. 그쵸? 자, 그럼 저희 잠시 쉬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